열동 아 이거 떼놓고 네. 아까 뚝배기 하나 뚝배기 하나 네.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전복죽. 네 벌써 오자마자 하나 나무들한테 100만원짜리 하나 네, 네. 와우 엄청나게 시켜 그러니까 성게풍이 성게풍이 총 두 개 정도 내가 빨리 먹고 이제 먼저 가려고 네 전복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죠. 정말 네, 많이 시키시죠. 우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벌써 식당이세요? 벌써 드세요? 막 이렇게 네 저희는 음식으로 아유 근데 지금 점심시간인데 많이 오셨네. 식사하세요. 진짜 안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보디카 타투가 아직 있네요? 안 지웠어. 일부러 안 지웠죠? 아니 오늘 새로 한 거예요. 아 새로 한 거예요? 안 씻었어. 면도도 안 했어. 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기 우리 대표님, 우리 팀장님, 아 우리 헤어 쌤, 의상 쌤, 비어리. 아, 하고 있었어? 나 주문하는데. 아 진짜? 주문하는데 지금 여기 산호 전복이라고 되게 맛있는 데래요. 진짜 도착한 지 한 15분 됐는데 15분 안에 여기 들어왔네요. 네. 제주 해비치에서 또 감사합니다. 해비치 아니야 오늘 첫 번째는 해비치는 내일이요. 내일이고 합동 야외 무대. 해변 무대예요. 해변가. 해변 아 정말요. 합동 그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면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민아 자리지. 예약해서 예 접수 받아가지고 우리 거기 접수 인원은 전부 있어. 거기 옆에 챙겨줘도 몰라. 거기 옆에 농구장 있어. 저도 몰라. 농구장 있어. 농구하자고? 저는 농구, 농구 한번 할래요? 그리고 거기 낚시도 해. 낚시도 해? 농구 한 게임 콜? 3대3? 형 농구 잘해요? 거기 낚시를 거기서 뭐 1형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래요? 어? 낚시 막 대여해주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아 이거 안 되겠다. 낚시 올 거예요. 아 네네. 신경식 낚시? 정말 아 탑동에서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아 벌써 제주도 오셨나? 제주도에 있거든요. 아 조금 아우 근데 저희는 그나마 이제 도착했지 그 연주자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달려야죠. 멋진 공연 보여드리려고. 오늘 탑동은 다 무료 아니에요? 다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무료인데 명단이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아 명단이 있는. 아 진짜 접수구나. 그래도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딱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8월 8일 날 저희가 앵콜 공연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형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8월 8일 야 난리 난다.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정말 재밌다. 와 오우. 재밌다. 우후. 우후. 식당에서 이거 하기로 나는 5위. 와 745명이나 넘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나 세종문화회관 혜진이가 있지 진짜 열심히 그럼요 아니야 한남을 내가 하면 800명 붙였네 800명 붙으라고? 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몇 명 붙였네 난 키키야 250명 앵콜콘 진짜? 앵콜콘이 그래도 좀 너도 몇 명? 얘는 좀 있으면 달라지겠죠? 더 발전된 아 저희 그 1, 2부로 빠른 템포 한번 갑니까?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시장 700이고 얘는 총 1,000명 돼요. 네, 훈정이 형은 733명. 훈정이 형이 아마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네, 일이 있어서 다음 비행기로 왔는데 금방 올 거예요. 훈정이 형 그리고 가끔씩 외국인이 들어와서 욕 쓰고 나가요. 맞아 맞아. 네, 요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자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딴 데 떠요.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거. 그러면 해외에서 막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욕만 쓰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상 반 정도
아주 이, 국제적 감정들이 있는 거지. 이 얼굴을 보고 있는지라고. 그래도 밥 먹으라고. 그때 형이랑 했을 때 많이 나오더라. 아, 그날 대기실에서 세 명이서 했을 때? 네. 어, 그때 욕 많이 나오더라. 아우, 태국에서도 보고 계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태국도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오, 좋다. 아, 태국도 볼 수 있어? 어디 보시고 계신다면서? 태국, 아, 태국. 아, 태국에서. 여, 저기 배운지, 노래, 저기 가수인지 물어보는데. 누구요? 여기 국사요. 여기 아, 정말요? 싱어송라이터. 저는, 에, 그, 뭐라 그래야지? 싱어? 오디션 참가자. 오디션 참가자. 아니지. 동키호테 좋죠. 그렇지. 자, 긴 가수라고 응. 고마미는 살아서 오시는 거죠. 고마미. 제가 어머니. 아마 비행기 내내 죽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 완전. 예. 아니, 음식이 나와야지 먹어요. 근데 반찬을 이렇게밖에 안 줘. 이렇게 어, 모든. 네,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아침에 죄송해요. 오이 씨가 먹어서. 아이고. 마시는 게 몇 세씩 나오는구나. 딱 저희가 그 전복회까지만 보여드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 깜짝. 어, 미안해요. 어, 저건데? 두부. 두부? 두부는 두부. 훈종이 형 맨이지. 훈다라박이 누구예요? 제가 루프로라치에 나오는 훈종이 형이야. 아. 그 와, 머리 저 깐다라박 그, 머리 해서. 그 훈종이 형 사진 하나 봤는데 진짜.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가만히 눈. 진짜 너무 심하던데. 그래, 왜 어떻게 그러지? 하민 오늘 무슨 노래 하는지 얘기해도 상관없죠. 뭐 다들 아시는 곡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저희 그 타이틀곡도 하고. 일단 두 개. 네, 그 다음에 생방송. 아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내장이야. 이게 어 맛있어요. 이게 저희 좀 좋은 거지. 우와. 이게 바로 전복회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모이고 있어요. 자, 그럼 식감이 어떤지. 식감이 어떤지.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훈정이 형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 훈정 씨 회는 또 좋아하시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기름. 기름이 많지 않아. 한 입 들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시죠? 진짜 너무 맛있다. 오늘 한 우와. 오늘 한 오늘 공연은 한 여덟 곡 정도 하죠? 네. 여섯 곡? 앵콜까지. 아, 앵콜까지예요? 그러면 여섯 곡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맛있겠다. 우리는 전복. 소속사 뽕 뽑아버리세요. 돌아 아니 이거 전복회 먹으면서 아. 소속사 뽕 뽑으러. 에 이거 가지고?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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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셔서. 예. 원래 없는 데 잔데 뽕 뽑을 게 없어. 자, 대표님 삐지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워낙 뭐, 미끄러. 음식 잘 사주다 먹는 거 안 아끼시는 분이시라 정말 잘 먹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하죠. 맞아. 슬기 형이랑 인태 형은 살 많이 빠졌어. 다이노래다. 슬기 형하고 인태 형은 살 많이 빠진다고? 아, 열심히 빼고 있잖아 형. 다이어트 전투적으로 하잖아.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래야 돼.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되게 평화롭지. 감효가 없잖아. 근데 나만 죽으나 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의상 실장님께서 요새 근데 조금 스스로도 이제 자기 관리를 하니까. 네. 피티크. 이게 훈정진은 쪄야 됩니다. 피티 끊었어요. 훈정이 형은 쪄야죠. 훈정진은 쪄야 됩니다. 어제 그 장강윤 선생님 옷을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맞췄던 그 핏이랑 좀 와, 진짜 조사하네요. 아, 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훈정이 형이 도착했나 봅니다. 네, 전복회는 살이 안 쪄요. 아, 훈정이 형 제일 맛있는구나. 제가 찌죠. 민폐 훈정. 응? 민폐 훈정. 고만이 아니야. 고머니. 고머니? 돈을 부르는 사람이야? 할머니. 아, 할머니. 고머니.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어? 동진이 형이네? 동진이 형 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야, 동진. 야 동진아 전복 시켜버릴게요. 동진아 잘 사냐? 그리고 동진씨 나한테 이미지 보내줘. 동진씨 나한테 이미지 보내줘요. 동진이 형 분명히 지금 침 삼켰을 거예요. 딱 보면 동진이가 또 한식성 하지. 어. 동진이 형은 배심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걸로 득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복 따위 난 후복이다 이러는데요. 뭐라 그래야 돼요? 중복이다 이런 맛이. 잘 맞네. It's seafood. 아, 이게 뭐라고 해야지? 전복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발론. 아발론이에요? 네. 아발론은 그 동그란 거, 그 딴 건. 헬로. No, I'm not in China. This is Korea. South Korea. 에벨론. 오, your pronunciation is good. Yes. 진짜. 근데 외국에서 아 저거는 저 그 아랍어 같은 거는 절대 못 읽을 것 같은데. 욕하는 거야? Hello everyone. 저 뽑초 막 하고 저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 나 아랍 유학 갔다 왔잖아. 여러분 어? 저보고 아재 개그라고 하시는데 저 아재 맞아요 라는데요? 동신이 형이? 동신이 형 아재야? 진짜 로얄 아재시거든. 아 리얼 로얄이래. 로얄은 뭐야? 로얄 로얄 리얼 리로얄? 그거 할 수 알아요? 교회 갔다 왔는데 상가에서 볼날에 나와요. 좋다. Yes, we are a classical vocal group here. Crossover group. Pop opera. No crossover, no crossover group. Crossover. Crossover. 알리갈리 알라숀 바라보당 못 알아듣겠지. 드래곤볼 슈퍼 에스 미에르다? 미에르다가 안 좋은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 가면 욕부터 배운다고. 뭐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었어. 형 내장 좋아하세요? 내장은 먹었는데. 아. 이거 드세요. 교수님. 피스 있어요. 저 그냥 먹었어요. 진짜. 볼라레. 아 그거를. 볼라레. 오. 간다레. 오. 이거를. 아니 근데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자. 너무 잘하셔. 어딜 가든 다 알아볼만 몰라. 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러브 발라드 좋죠. 러브 발라드 뭔가 인기 라이브로 뜨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가요기 있다면 자중창으로 저희가 또 크로스오버. 거기 크로스오버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었죠. 어제 화음을 거의 경비하시죠. 나한테 뭐 하는지 볼라를 3도 화음으로 한번 해볼까 진짜. 세탁 업체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뭔가 조금 데스티노 이제 응원이 거의 뭐 픽시가 됐어요. 진정량을 준다고 했어. 너무 이제 제가 즐기고 있어요 지금. 네 음치 탈출 클래스.
어, 곧 있으면 1000명 넘을 것 같아, 진짜. 800. 뭘 해야지, 넘지? 라비타의 벨라. 하나, 마, 으 하면 안 돼. 아가 으로 시작. 아, 그 인테리어로 했죠. 마, 리토르나 에르비. 어, 그거 해야 돼. 넬라구에라 데 누메리. 소난코라. 소난코라 컴플리체. 실비처럼 눈썹을. 넬라구에라 데 누메리. 20번 왔다 갔다 해. 스페선노 데볼리. 아스트브릴라노 주스토 나디모. 눈썹을 계속 움직여야 돼. 지금 목이 약한 거야? 아직 너무 잠긴 것 같다. 와, 되게 짜다. 전복 왜 이렇게 짜지? 아, 짜요. 아, 왜냐면 이거 바다에 사니까 그렇지. 바닷물? 바닷물이, 그럼 바닷물을 먹으니까 그렇지. 어우, 되게 짜. 아, 이런 식이구나. 자. 성계공은 어디에요? 유세 형 조심히 가고요. 화이팅. 어우, 준환이 있다, 인스타그램. 준환이 요새 뭐 하나? 학교 다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방학 아닌가? 준환이 학교 가기 싫었던데? 걔네가 방학이 어딨어. 도시 형 가요. 형 도시 형 간대요. 인사 좀 해드려요. 빠잉. 인사하면 나가겠대요. 야, 나는 인사 안 할게. 너 동신 씨? 형 건강하세요. 동신 씨 이미지 빨리 보내줘요. 네, 이미지 빨리 보내달라네요. 건강하세요. 네. 모두들 식사들 하셨나요? 지금 한 시간인데. 동신아, 너 때문에 식사 못하는 중. 어? 너 때문에 식사 못하는 중. 아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시험 준비. 저도 대학원 때문에 시험을 보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이번 학기도 잘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걸 다 병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오, 형 성게국이에요? 자, 이게 성게국, 우니 수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게를 불러줘야지. 이게 바로 성게입니다, 성게. 성게가 영어로 뭐죠? 성게. 성게? 성게. 씨 어친. 장난입니다. 아, 어떤가요? 이게 뭐지? 알, 성게 알. 성게 알. 아니,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거 먹으면 이겠는데? 형, 우리 뭐 시켰죠? 어! 전복죽. 아, 전복죽. 성게. 일본어로 운이라고 하죠? 운. 제가 참 운이를 좋아하는데. 운이 진짜 맛있지. 이번에 크루즈를 타서 동경 가서 꼭 먹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제가 웬만해서 많은 곳은 가봤는데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훈영이 형 조심 씨 소장 안경 두고 가. 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이거 아, 진짜 우, 와. 사실 제가 훈영이 형 먼저 나오는 게 피곤하네. 맞지? 지금까지 빨리 쉬려고. 아, 이게 아쉽네. 40명이 아쉽다. 천이 덜렁말랑하네. 아. 200, 아까 두 개는 먹었어. 오, 와우. Amazing. Delicious. 아, 뜨거. 오이시. 진짜 뜨거.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하나 어디에요? 하나 어디에요? 점심들. 아, 동경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 뭐지? 항공 미포함, 그러니까 만약에 헤엄쳐서 들어오려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이거 박스 걷어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저희 현수 형은 헤엄쳐서 오겠다고 하셨어요. 수영 겁나
형은 제가 봤을 때 뭐든 다 이때까지 못한다는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나 진짜 수영 잘해. 형 탁구 잘해요? 탁구 저도 잘해. 너한테는 뭐 탁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더듬어 형 왜? 농구는? 뭐 농구? 농구 죽어요? 축구는? 농구보다 더 잘해. 농구보다 더 잘해? 노래는? 골프는? 골프는 아니야 저거 너무. 테니스? 배드민턴? 배드민턴 죽지. 죽어요? 일단 나갈 때 다 들었습니다. 가자. 저번에 탁구 인라를 하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 정말. 좋아하는데? 탁구 인스타 라이브 해줄 거. 나 봤어. 그래도 현수 형이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아니고 시즌이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운동 신경이 있어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아니. 장난 아니야 이거. 잠깐. 아 오늘 한번 농구 인스타 라이브 한번 해요? 너 진짜 깜짝 놀랐다. 당황하지 마. 저희도 여기 좀 잠깐. 제가 그래도 저희 그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최초 한국인 학교 대표. 너? 어. 저는 없죠. 시가 있어서 그래. 아니야 근데 나보다 3살이 어린데 나보다 키가 한 10cm 더 커요. 난 중총고 농구대 3위. 오. 그리고 저 천호동 그 길거리 농구 홀리지 않는. 오. 근데 요새는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응? 몇 번 왔다 갔다 뛰면 힘들 것 같아. 힘들지. 운동을 안 하니까 목이 찌르면 그러네. 갑자기 하면은 아파. 그래도 아 우리 별이 한번 이 전복을 먹으면서 그 감성을 한번 랩으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나? 요? 못해? 아 못해? 응. 알았어 다음에 3박 4일 동안 크루즈 안에 포디카도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솔직히 3박 4일 있는데 공연하고 뭐 혼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어딘가 있겠죠. 체험 사야 돼.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스가 부산에서 남태평양 쪽으로 나갔다가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이제 동경에서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탄다고 해서 부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또 나가서 딴 데로 이렇게 도는 거죠. 쭉 그게 전 세계를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저희가 타는 게 이제 딱 밥이 간이 나네. 어? 준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준환이 없는데? 준환이? 하이. 80만원 걸리네요. 맛있네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80만원 나와 있어요. 그래? 왜 80만원 올라갔어? 내려가 있어. 오! 이게 왕복이야. 그 비행기까지 포함해서. 정말 멋있어요. 아니면 그거 타고 계속 가는 거 아니면 그거 타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네, 저도 이제 올라 밥 먹어. 차오 본조르노 발전 구텐 모르겐.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멕시코 밥 먹을마.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음식 한번 보여드리고. This is Korean food. This is called abalone soup. Yes. Sea urchin soup. 알을 보여드리는. 뭐야? 그 맛을 먹어서? 아고. 아 이렇게. This is 툭패기. 툭패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공연 보시러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농구할 때 좀 한번 틀어드릴까요? 진짜 농구하면 농구공이 있으면. 내가 준비를 해줄게. 나도 안 만지 않아. 나는 포인트 가드거든. 아 정말? 그게? 어. 거기에? 저 이키에 스몰 포워드 시켰는데. 아 진짜? 괜찮은 날씨일 텐데.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이니까 실컷 쉬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방송 봐주시고. 자 먹방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LA에는 언제 오실 거예요?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언제든 가겠습니다. 밥 먹었나? 밥 먹겠습니다. 빠방.